아릭 부케 쪽에서는 왜 원종한테만 접근하지 않았을까요? 아마 그 당시 아릭 부케는 자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그리고 아. 아릭 부케는 고려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떤 신경을 쓰질 않았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저쪽 동유럽 쪽에 만들어졌던 주치 울루스, 중앙아시아에 만들어진 차카타이 울루스, 이런 거대한 몽골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이때 울루스라고 하는 거는 요즘 우리가 몽골 이야기할 때 흔히 한국이라고 많이 하죠. 네. 차카타이 한국, 이란, 또 오고타이 한국, 일 한국, 킵차크 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그 한국의 한이라고 하는 것이 몽골 말의 칸을 중국 그렇죠. 한자로 표기를 한 겁니다. 땀 한자를 써놓고 좀 안 좋은 글자를 거기다가 이제 붙여놓은 것인데요.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을 네 개의 한국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과거 일본인 학자들의 설명 방식이고, 요즘은 그걸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암흑의 울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네 개의 한국 가운데 오고타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카타이 울루스, 주치 울루스,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지는 훌렉 울루스, 그리고 대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쿠빌라이 울루스, 이 네 개의 거대 울루스가 몽골 제국을 형성한다,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KBS